이 댓글을 다르신 분은 무당인가 봐요. 그런데 아드님이 아프신가 봐요. 30년 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매달리면 할아버지가 답을 준다고 했대요. 기도에 매달리면 할아버지가 답을 준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매달리면 할아버지가 답을 줄까요? 그리고 실령님이 시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령님이 시험을 하셨다기보다는 이 아드님은 그냥 운명인 거예요, 운명. 그리고 기도로서 어떤 답을 줄까요? 어떤 답을 기도를 한다고 아드님을 낫게 해주는 답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신령님들이 여러분 아들, 딸들을 아프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뭔 시험을 해, 뭔 시험을. 물론, 기독교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무당들도 신령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저도 만약에 제가 30년 전에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그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마다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 않았으면 제가 무당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는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잘할 것 같은데 매번 시도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그럴까를 한번 뒤돌아보고 또 다른 일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봐 저는 무당이라는 것을 일찍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나 일반 제갓집 손님이나 여러분에게 오는 손님이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무당집에 점보러도 안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무당이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시험이다. 일종의 시험이다. 그런데 그거를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극복을 했냐고요. 기도로서. 여러분이 내리꽃이라는 과정을 받고 내가 무당이 되는 그 자체로 내가 이미 그 시험은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끔 손님을 넣어줬다가 안 넣어줬다가 가끔 손님을 점을 잘 보게 했다가 못 보게 했다가 어느 날은 점이 정말로 100점, 200점, 1000점, 만점짜리 나왔다가 어느 날은 손님을 봤는데 점이 100점도 아닌 것도 80점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점을 봤는데, 50점짜리도 안 되는, 어느 날은 점을 봤는데, 그냥 점이 완전히 그냥 깜깜해지는 날도 있고, 어느 때는 손님이 일주일에 5명도 오고, 어느 때는 한 달도 손님이 없고, 어느 때는 두 달도 세 달도 손님이 없고, 어느 때는 1년을 내가 손님 많아가지고, 돈도 잘 벌고, 생활도 편안해졌는데, 또 느닷없이 손님이 딱 끊기니까 어느 날부터 손님이 하나도 없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 역시 그거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시험을 본다. 여러분을 시험을 한다. 여러분이 무당으로서 정확하게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무당인 내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점을 보는 게 아니라면은 내 안에서 점을 봐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을 봐주시는 분이. 근데 그 점을 봐주시는 분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내가 계속 누가 점을 보는지 몰라. 어느 분이 나한테 와서 점을 봐주시는 몰라. 내가 신당이라는 곳에 그림이나 인형은 분명히 붙여놨어요. 그림이나 인형은 붙여놓고 저기다 옥수수들 갈고 초도 키고 거기다 쌀도 올려놓고 사과도 올려놓고 배도 올려놓고 떡도 올려놔. 근데 저 사과배 떡을 어느 분이 잡수시는지 내가 아침에 옥수수를 떠올리는데 그 옥수수를 어느 분이 받으시는지 저 그림 속에 있는 인형 속에 있는 저분들이 받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점을 볼 때도 내가 점을 보고는 있는데 어느 분이 점을 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꾸로 점을 봐주시는 여러분 몸 안에 계신 분들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저기다 떡을 놓고 밥을 놨고 저거 내가 먹는 자문에 네가 알아. 저기다 물 맨날 떠보고 알아. 그럼 너가 나를 좀 알아봐다오.
알아보다오 해서 나를 시험하느라고 손님을 넣었다 안 넣었다 점을 잘 봤다 못 봤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픈 것까지 아들이 아픈 걸 가지고 날 시험하지는 않아요. 아들이 아픈 거는 아들이 아픈 거는 그 아들의 운명이야. 아들의 운명이고 다만 아들이 아픈 것도 왜 그럼 내가 다른 손님이 아픈 것도 고쳐주고 다른 손님이 관제도 풀어주고 내가 다른 손님이 부동산도 팔아주는데 왜 내 아들을 못 고칠까? 내 아들이 왜 아플까? 이것은 내 아들도 옆집 아들도 뒷집 아들도 옆집 손님도 뒷집 손님도 남의 손님도 내가 그 손님을 치료를 하든지 치료에 효과가 있든지 하려면은 그거 역시 내가 점을 보는 거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팔아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기도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분이 말씀은 할아버지가 답을 준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인지 외할아버지인지 증조할아버지인지 구조할아버지인지 한 분만 계시는지 두 분만 계시는지 내 몸 안에 할아버지 10분 할머니 10분 할아버지 20분 할머니 20분이 계시는지 이모가 있는지 조카가 있는지 외삼촌이 있는지 친삼촌이 있는지 고모가 있는지 고모 할머니가 있는지 증고모 할머니가 있는지 이모가 있는지 이모 할머니가 증이모 할머니가 있는지 이분들이 다 있는지 그거는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제갓집을 고쳐도 제갓집 손님이 아픈 걸 고쳐도 제갓집에 부동산을 팔아줘도 제갓집 아들이 대학교를 합격해도 내 아들이 아픈 것도 기도하고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분들이 고치든 살리든 죽이든 치료약을 알려주든 적절한 치료를 해서 낫게 해주든 그분들이 알려주시지 그분을 모르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인데 모르고 내가 점을 보고 있는데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내가 떡을 놓고 옥수그릇을 올리는데도 누가 받으신지도 모른다면은 내 아들이 아픈 것조차도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안 알려주고 할머니는 못 알려주나 조카는 못 알려 이모는 못 알려 할아버지가 답을 준다는 말도 그냥 막연하게 너 안에 있는 어떤 신이 답을 준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신을 모르고는 답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주변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해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무당으로서 첫째로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자손들, 내 아들, 딸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내신당에 모셔놓은 내신명부터 안정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